야, 못남, 아니, 저, 뭐냐, 남자의 눈구녕. A로, 잉? 나 됐어, 형님? 형님, 이거 알지 않아? 제가. 산에 댕겨봐야 자지 않습니다. 새벽에 힘 다 빠져갖고. 나는 아예 등산을 안 하네. 오래 살라고 등산하지만 개뿔. 자, 운명은 제천이다. 아니 제천이 운명이냐? 어? 생명은 제천이다. 옛날에 담배 많이 피면 뭐 폐암 걸린다고 그러지라. 개뿔 씨발 담배값 모르고 그러니까 담배만 많이 싸고 하루에 네 값씩 피도 아무 이상 없더라. 걔. 죽을놈은 다 정해져가 있어. 그래 안 그요? 맞아요. 엊그저께 저 강남에서 봐봐. 그 미친 새끼한테 칼 맞아 죽은 아가씨가 21살인가 뭐 얼마나 아까워. 그것도 지가 죽을 팔자요. 그 미친 새끼한테 누가 걸릴 줄 알았어. 다 정해져서 하늘에서 다. 내가 옛날에 저 거제도에서 농아도 할 때 세상에 접시물에 코박고 죽은 사람도 봤네. 옛말에 물 쑤셔서라도 코박고 죽는다더만 진짜 좀. 우리가 저 쓰리파 얇은 거 있잖아요. 내가 거기서 물 먹거든. 온봉에서 물이 나갖고 일하다가 술을 많이 먹었고 받아먹거든. 바로 나오고 내 줄 선 사람이 죽어본 거야. 꼬랑이 들어가면 엮다가 물도 안 차. 그래도 그 코박고 누워 있더라. 그게 빠져갖고 엎어져갖고 죽었더라니까. 예, 옛말에 다 진짜 죽을 사람은요 어떻게 죽고 살 사람은 다 삽니다. 예, 저 우리가 사고 나잖아요. 교통사고 나면 10명이면요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사고 나거든. 네, 여러분들, 그냥, 하여튼 간에 죽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, 예? 그렇지요? 나도 어디 못 사요. 나도 많이 살아봐요. 앞으로, 저, 의사가 갔다, 삼성병원에 갔더만은, 의사가, 아저씨, 큰일 났어. 왜요? 깜짝 놀라, 덜렁하대. 아저씨는 많이 살아봐요. 앞으로 한 40년 살겠어. 왜 내가 그밖에 못 사냐고 물어봤더만은, 암 말기다고. 아이, 박사님, 무슨 암입니까? 자궁암이 걸렸다는데, 그만, 씨발. 20일 전에 갔더만은 전이가 됐대. 어디로 전이 됐습니까? 유방으로 전이 됐대. 우리 시장. 어쩐지 안 편더라고, 유방이. 자, 자와 내가 하모니카를 남자의 눈구녕 가면 부르고, 우리, 티가 나올 거냐? 어쩜 이렇게 이쁘게 생겼나, 가시니가. 쪼잘쪼잘 많이. 입 이렇게 해봐. 입술이 아예 없어, 전혀는. 신랑한테 사랑 못, 어? 마음에 들어? 2만 5천 원만 저 풀밭에 가갖고. 쉬우, 내 거네.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. 자, 가자. 남자의 눈구녕으로. 한번 해봐.